나그네가 지금 말 무덤에 와 있습니다. 혹시 말 무덤, 달리 말하여 언묘라고 들어보신 적 있거나 아니면 실제 여기에 와 보신 분도 저러는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가 바로 그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을 풍경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그네가 서 있는 위치는 마을 무덤 주차장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이 저 마을은 경북 예천군 15면 계중리입니다.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마을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다져진 이곳이 바로 주차장이고 여기를 오는 탐방객 또는 원래 주 목적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 쉼터 같고요. 그 뒤에 운동기구도 좀 보입니다. 나중에 몇 년 전에 없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그네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그네가 이 마을 무덤을 자주 찾습니다. 그 바람에 동영상을 여러 편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는데 오늘은 다른 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화면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나그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예절이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 표현하는 기술이다. 입으로 하는 맹세가 마음으로 하는 맹세만 못하다. 한 점 불티는 능히 숲을 태우고 한마디 말은 평생의 덕을 허물어 뜨린다. 그 옆으로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같이 좋은 것은 없다. 자, 여기는 또 어떤 아름다운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그네가 지금 목소리를 내는 중에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한 분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는 바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 말 잘하고 직력 가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한국인이라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방금 그 말을 음미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았습니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마을 무덤에 오르는 길목입니다. 자,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 말 뒤에 말이 있다.
말 무덤이 있는 아름드리 솔숲입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다. 이 작업을 나그네가 사실 여러 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이 좋아 먼 데서 비회장 첫째가 왔습니다. 그가 여기를 안 와본 것 같길래 지금 알아서 구경하라 하고 나그네는 이러고 있습니다. 길 아니면 가지 말고, 말 아니면 듣지 마라. 세 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귀는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열렸다. 내 말은 남이 하고 남의 말은 내가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요 가운데 조형물이 봄까지 없었던 거야. 요거. 요거 말이야, 요거야. 입조심하라고 해놓은 거. 요게 봄에도 없었거든. 지금 화면에 말 무덤, 즉 엄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 바퀴 쭉 무덤의 크기를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말이 말을 만든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단짓 장맛이 쓰다. 숨은 내쉬고 말은 내지 마라. 말은 할수록 늘고 대질은 할수록 준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 예창군 쥐보면 대중리 말 무덤에서 전해드렸습니다.